짧은 거리를 두고 펼치는 숨막히는 공방전. 지름 4cm, 무게 2.7g의 아주 작은 공이 가지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회전. 속고 속이는 치열한 심리전과 동물적 반응이 만들어내는 작은 코트 안의 열전. 이제 이 작은 공이 가진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자. 와, 멋진 스매싱으로 마무리! 예, 탁구하면 오상은, 오상은 하면 탁구! 이 대한민국 탁구계를 대표하는 오상은 선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탁구의 중흥기를 넘어 새로운 부활의 자존심을 이어가는 오상은 선수와 함께 탁구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그 탁구는 이런 운동이다. 이렇게 네. 정의를 내리신다면 네.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일단 탁구라는 게 되게 좁은 테이블에서 하는 운동이지만은 네. 운동량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좀 탁구라는 운동이 다이어트에도 많이 좀 좋은 운동이고 네. 좁지만은 잔 스텝이라든가 이제 그런 움직임의 폭이 다른 운동 못지않게 되게 좀 스피드해야 되고 순발력 있어야 되고 또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그런 몸의 이제 신체 발달에 참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 네. 일단요, 이 탁구를 해봐야지 네. 그 매력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아니겠습니까? 이 탁구의 기초를요, 우리 오상은 선수와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탁구의 시합용 코트는 단식과 복식에 상관없이 최저 기준이 가로 7m, 세로 14m, 높이 3m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탁구대의 높이는 76cm, 세로 274cm, 가로 152.5cm, 네트의 높이는 15.25cm로 정해져 있으며 코트의 경우 기준보다 넓은 것이 많은 움직임과 안전을 위해 좋다. 탁구 경기는 크게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지는데 개인전은 다시 단식, 복식, 혼합복식 경기로 구분되며 세트당 11점을 먼저 선취하는 쪽이 승리하게 되고 3세트 또는 5세트 경기로 이루어진다. 경기는 최초 서브권자가 두 번을 연속해서 서브한 후 상대에게 서브권이 넘어가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반복된다. 만일 10대 10 동점이 되면 서브를 1회씩 번갈아 넣으면서 2점을 계속해서 선취해야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며 자리의 교대는 세트가 끝날 때마다 실시한다. 경기 규칙을 한번 배워볼까요? 네. 일단 탁구는 제일 먼저 이제 서비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서비스의 경우는 먼저 네. 내 코트에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코트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넘어오는 볼을 또 제 코트로 치면 안 됩니다. 서비스가 제 코트로 왔다고 해서 다음에 넘어오는 볼을 제 코트로 치면 안 되고 계속 이제 상대 코트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점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은 바로 제 코트에 맞고 네트로 왔을 때. 또 두 번째는 제 코트에 맞고 상대 코트에 맞지 않고 바로 나갔을 때. 슬슬 띄울 때 예전에는 막 이렇게 그런 규정이 확실치 않았을 때는 막 손이 테이블 안에 들어가서 넣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확실하게 바뀌어서 엔드라인 바깥쪽에서 공을 띄워야 되고 네. 띄울 때, 아니, 토스할 때 손바닥에서 16cm 이상. 먼저 서브의 경우는 정지한 손바닥 위에서 공을 회전시키지 않고 수직에 가깝게 던져 올려야 하며 올려진 공의 높이는 손바닥에서 16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때 공은 엔드라인을 넘어 탁구대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탁구공은 서브 동작을 취하기 시작해서 라켓에 맞을 때까지 항상 심판에게 보이도록 탁구대보다 높게 위치해야 하며 낙하한 공이 라켓에 맞은 다음 자기 지명을 반드시 원바운드 된 후에 네트를 넘어가야 한다. 서브를 헛스윙했을 경우도 실점으로 간주한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엣지 부분을 맞고 딱 떨어졌을 때 그때
실점이냐 아니냐를 두고 굉장히 말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일단은 이제 뭐 탁구를 처음 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옆에만 맞으면 네. 다 그 이제 인인 줄 아세요. 네. 이제 뭐 다 득점인 줄 아시는데 여기 보시면 완전 이쪽 옆면에 맞았을 경우에는 아웃이고 네. 여기 보면은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모서리 부분. 모서리 부분에 맞았을 때는 아무래도 공이 옆으로 튀죠. 네. 모서리 부분에 맞았을 네. 때. 공이 옆으로 튀었을 때는 에지. 에지고 네. 옆으로 맞았을 때는 거의 공이 밑으로 꺼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았는데도 세이브라고 우기시는 분 안 됩니다. 짧게 왔을 때. 네. 이제 라켓이 네트를 네. 건드렸을 때는 실점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 공이 와서 테이블에 이제 이렇게 네. 건드려서 치는 거는 네. 뭐 그런 거는 폴트 뭐 아웃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오로지 네. 테이블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네트나 지주, 네. 지주를 건드려서 상대방에게 공이 넘어왔을 때 이럴 때는 실점이 되는 경우죠. 이외에도 실점의 경우는 공이 자신의 코트에 계속해서 두 번 맞을 경우, 공을 연속적으로 두 번 칠 경우, 탁구 라켓을 쥐지 않은 손으로 탁구대 위를 건드릴 경우, 자기 진영에 마운드 되기 전에 리턴할 경우 등이 있다. 이 탁구는 라켓 운동이잖아요. 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라켓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라켓에도 이제 쉐이크, 이제 패널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쉐이크도 네.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패널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패널드 같은 경우, 이제 일본식 이제 드라이브형, 일본식 드라이브형이 있고, 지금 일단 라바가 부착이 안 된 상태인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라바가 부착이 된 상태인데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일본식 드라이브 공격형 이렇게 해서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네. 이제 중국형 중국식 패널드 공격형 일본식 패널더 중국식 패널드 공격형. 아 근데 지금 손잡이 부분이 네. 둘 다 공격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손잡이 부분이 네, 아무래도 틀리죠. 예, 네. 왜 그런가요? 근데 이제 이 패널 일본식 패널 같은 경우에는 네. 뒷면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앞면으로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뒷면은 사용을 하지 않고 이쪽 라바 붙은 앞면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네. 손잡이가 이렇게 길고 굵고 이렇지만 네. 이제 중국식 패널 같은 경우는 네. 라바를 양쪽으로 다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처럼요? 네, 그렇죠. 이런 쉐이크핸드 같이.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잡이도 짧고 아무래도 이제 좀 손목이 쓰기 편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손잡이가 좀 짧은 거죠. 이제 쉐이크 공격형. 네. 지금 유럽에서 많이 쓰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네. 쉐이크 공격형으로. 이제 아.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이제 쓰는 라켓이죠. 네. 그냥 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패널드는 이제 거의 통으로 돼 있고요. 네.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예, 겹이 있습니다. 예. 예.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겹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겹짜리. 아. 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유럽 라켓 보면 뭐 다섯 겹, 뭐 일곱 겹, 그렇게 있는데, 저는 일단 세 겹짜리로, 예. 아무래도 감각과 회전을 많이 요하는 그런 라켓입니다. 제가. 이 라켓의 이 나무에 몇 겹이냐에 따라서, 예. 또 라켓의 성질이나 네, 특징이 그렇죠. 달라지게 되는 네, 건가요? 네, 파워나 스피드나 틀려지는 거죠. 아, 네. 그래요? 네. 라켓은 크게 패널도형과 세이크핸드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수비형, 공격형인지 아니면 전진형, 드라이브형인지에 따라 선택 방법이 달라진다. 패널도형에는 모난형의 일본식과 둥근형의 중국식이 있는데 일본식의 경우는 드라이브나 롱타법에 적합하고 둥근형의 중국식 패널도형은 양면 사용이 가능하며 쇼트나 전진 속공으로 적당하다. 세이크 핸드용은 양면 사용이 가능하며 요즘 가장 보편화된 라켓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켓은 나무판에 고무가 부착되지 않은 나무 탁구채 자체를 말하는데 크기, 모양, 무게에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개인의 특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한 다양한 종류의 러버를 부착하게 되는데 러버의 두께는 4mm 이하로 제한되어 있지만 회전력이나 반발력 등을 고려해 자신이 원하는 러버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탁구 기본이 네. 똑같은 색깔을 앞뒤로 쓸 수가 없어요. 쉐이크 아.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한쪽은 검은색,
한쪽은 빨간색. 이게 이제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네. 좀 딱딱한 게 있어 있고 좀 물렁물렁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딱딱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무르고 가볍고 소프트한 그런 라바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분들 감각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물른 걸 쓰시면은 아무래도 감각이 좀 좋아지거든요. 네. 그런 감각이 점차 좋아지고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좀 딱딱하고 좀 회전을 요할 수 있는 그런 라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한테 맞는 라바. 아, 나는 이게 맞다. 그러면은 그게 맞으면은 다른 새로운 라바가 나오더라도 바꾸지 마시고 그 라바로 계속 꾸준하게, 예. 뭐든지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그 라바로 이제 훈련하고 하시는 게 더 실력에 증진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러버 부착 방법. 우선 라켓 크기에 맞춰 어느 정도 틀을 잡아 가위로 러버 끝을 잘라낸다. 다음 목판과 러버에 충분한 양의 러버 풀을 잘 펴서 발라준 후 풀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완전히 마르지 않고 붙일 경우 다음번 교체 시 잘 떨어지지 않게 된다. 다음 라켓 밑바닥부터 러버 중앙에 맞춰 붙여주고 팔을 이용해 구석구석 꼼꼼하게 눌러준다. 마지막으로 라켓 크기에 맞춰 정확히 잘라내면 러버 부착은 완성된다. 탁구공의 무게는 2.7g, 지름이 40mm, 초당 최대 170회가 넘는 회전을 할 정도로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 공의 성질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지배하는가에 따라 탁구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 모든 운동의 가장 기본은 준비운동. 그렇죠. 예, 예. 준비운동을 소홀히 하면은 그렇죠. 준비운동을 소홀히 하면은 바로 큰 동작으로 왔을 때 네. 삐끗하거나 부상이 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좀 준비운동 하는 게 좀 힘들고 그렇더라도 충분히 몸을 풀어주고 운동을 하시는 것이 제일 적당합니다. 제일 좀 중요한 게 목 부분. 네. 탁구 치는데 목은 가만히 있는데 왜 목이 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무래도 몸하고 허리 없으시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많이 좀 결리는 분들이 많아요. 탁구는 전신 운동으로 다양한 근육이 사용되는데 풋워크에 동원되는 근육과 드라이브와 스매시에 동원되는 근육을 충분히 자극시켜주는 준비 운동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우선 풋워크에 동원되는 허벅지, 허벅지 아래 종아리를 자극시켜주는 준비 운동과 드라이브와 스매시에 동원되는 어깨, 뒤쪽 어깨 및 앞쪽 어깨 밑 등의 준비 운동을 충분히 실시하여 운동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부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준비하시고 앞에서 다 공 맞춰 이세요 간다. 아니 이게요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아무래도 탁구를 처음 접하시니까 지금 네. 솔직히 이렇게 바로 이제 치신다는 거는 좀 무리고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공하고 라켓하고 좀 친해지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튀기는 연습. 네. 튀기는 연습을 좀 시키겠습니다. 네네네. 예. 일단 몸을 움직이지 마시고, 네. 가만히 쓰셔서 공을, 자,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몸은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고, 이렇게 제자리에서 튀기는 연습. 저희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네. 이제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처음 탁구를 접했을 때, 이제 손에, 막 손과 이제 라켓하고 공하고 이제 일치가 이제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몸을 제자리에 서서 이제 이런 운동 많이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하는 운동이 좀 되면은 네. 이제 뒤로 잡고. 아, 뒤로? 네, 뒤로도. 앞으로는 그나마 좀 쉬운데 네. 뒤로는 아무래도 좀 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뒤로 튀기면서. 탁구공은 구기 종목 가운데 가장 작고 가장 가벼우며 회전량도 많아 생각보다 공을 컨트롤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따라서 라켓을 들고 다양하게 공을 튀기는 연습을 하며 공에 대한 촉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벽에 치는 연습은 원하는 곳에 공을 보내면서 리듬감을 익히도록 하고 가능한 긴 랠리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다. 그냥 공을 치면 되겠거니 했는데 네. 이 공을 치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네. 그립에 문제가 있어서 좀
잘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아, 들거든요. 제 네. 라켓 잡는 방법이 틀렸나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그립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 라켓을 보면은요 네. 두 가지 종류의 라켓이 있잖아요. 네. 이 라켓마다 잡는 방법이 그러면은 다른가요? 네, 그렇죠. 쉐이크 잡는 방법이랑 팬홀드 네. 잡는 방법이랑 네. 틀린데 일단 우선 쉐이크부터 잡는 방법부터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쉐이크는 네. 이제 악수하듯이 아, 쉐이크 라켓을 네, 악수하듯이 그렇지. 편하게 예. 편하게 잡아주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손이 너무 삐져나가거나 어, 뒤쪽으로 네. 손가락이 삐져나가거나 예. 그 다음에 너무 가운데로 아. 이렇게 와서는 안 좋은 그립이죠. 아, 그럼 엄지 그 다음에 엄지는 너무 이렇게 내려줘서도 안 되고요. 네. 너무 이렇게 펴서도 안 되고 바깥쪽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네. 편하게 엄지로 라켓을 약간 살포시 눌러준다는 기분으로. 아, 눌러준다? 네, 눌러준다는 기분으로.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손가락, 세 손가락도 너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네. 편하게. 네, 라켓이 이렇게 흔들었을 때 빠지지 않을 정도로. 세이크 핸드그립은 양면을 모두 사용하는 그립법으로 악수하듯이 엄지와 검지가 서로 반대의 면에 위치하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몸통을 감아주는 형태가 된다. 이때 너무 힘을 주어 잡지 않도록 부드럽게 잡아줘야 하며 손목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잡는 것이 좋다. 포핸드를 칠 때랑 백핸드를 칠 때랑 네. 큰 변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미묘하게 자기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일단은 포를 칠 때는 네. 라켓이 바깥쪽으로 좀 향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아. 손 자체가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엄지와 검지 사이가 열리는 느낌. 네, 그렇죠. 열리는 느낌으로. 네. 네, 그렇게 치시고 네. 이제 백핸드 칠 때는 약간 안쪽으로 감긴다는 느낌으로. 라켓이 몸 안쪽으로 감긴다는 느낌으로. 예. 네. 크게 움직이면 네. 공 칠 때 손목이 흔들린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네. 크게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네. 작은 움직임. 아주 네. 작게 바깥쪽으로 열리고 백으로 할 때는 약간 안쪽으로 감기고. 예. 너무 이렇게 손목이 많이 꺾여서 팔꿈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요. 네. 어느 정도 팔꿈치는 그대로 있고 손목만 약간 살짝 꺾일 수 있을 정도로. 페널드가 있는데요. 페널드 같은 물론 일단 라켓을 페널드도 마찬가지로 세게 지시면 안 됩니다. 뭐든지 세게 지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떨어뜨리지 않을 예, 정도 떨어뜨리지 힘으로. 않을 정도 힘으로만 지시고 그 대신 네. 공을 칠 때는 어느 정도 힘을 딱 주셔야죠. 페널드 그립 뭘 봤을 때는 앞에는 일단 그냥 엄지로 네. 여기 눌러주고 검지는 여기 받쳐주고 패널드는 이게, 정말 팬의 이름처럼 네, 그렇죠. 똑같이 네, 팬을 쥐듯이 네. 네. 두 개만 아, 두 개만 네. 네. 두 개만 받치는 편하게 네.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여기 살짝 그냥 살짝 얹어준다는 기분으로 네. 네. 이게 기본 이제 화칠 때 그립이고요 네. 이제 쇼트를 댈 때 그립은 엄지가 열리면서 여기를 딱 눌러주고요. 네. 그리고 뒤에는 약간 구부러지는, 아하. 예, 약간 구부러져서 눌러준다는 기분으로. 팬홀더 그립의 경우 한쪽 면만을 사용하는 그립법으로 팬을 잡듯이 엄지와 검지로 손잡이를 잡아주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후면을 받쳐주는 형태가 된다. 하지만 팬홀더 그립의 경우 기술에 따라 잡는 방법이 달라진다. 짧게 치는 백핸드 쇼트 탑업 형의 경우 엄지손가락을 돌려잡고 라켓 후면의 세 손가락이 둥글게 되도록 하여 라켓을 수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피널도형 라켓의 경우 라켓을 구입한 후에는 자신의 손에 맞게 칼이나 사포를 이용해서 깎아주어야 한다. 패널더 그립의 경우 짧은 공의 처리와 타구의 방향 조절, 섬세한 기술을 발휘하기에 좋으며 포핸드 공격이 강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쪽 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백핸드 범위와 좌우 수비 범위가 좁아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세이크 핸드 그립은 커트 탑법에 유리하고 라켓 양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적어 체력 소모 또한 적다. 특히 백핸드 탑법에 강한 장점이 있지만
몸 중앙부와 네트 앞에 짧은 공 처리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포핸드가 약한 단점이 있다. 페널드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여기가 네. 이런 식으로 좀 깎아서 자기가 네. 편하게 편할 정도만큼 깎아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뒤에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두껍게 네. 나와 있는데 이걸로 칼로 다 잘라줘야 됩니다. 코르크라고 그러는데 네. 뒤에 부분을 다 자르고 네. 손잡이 부분에 자기가 잡아서 아프지 않을 정도 너무 이렇게 두껍고 하면 아무래도 네. 이제 화백 이렇게 전환할 때 아무래도 네. 불편하거든요. 라켓 깎는 방법. 우선 그립 뒤쪽에 있는 코르크를 잘라낸 후 손잡이 모서리 부분을 손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다듬어준다. 다음 커터칼로 그립 부분에 있는 코르크와 나무 부분을 조심스럽게 깎아주는데 이때 자신의 손에 맞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깎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립에 상처가 나지 않게 힘 조절을 잘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깎아주며 마지막으로 깎은 부분을 사포로 긁어 부드럽게 마무리한다. 이때 검지가 들어가는 나무 부분이 심하게 경사지지 않게 수평 상태가 되도록 손질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탁구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탁구 제일 입문하면서 제일 먼저 기본으로 배워야 하는 기술이 포핸드롱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화를 상대 코트에 길게 길게 그렇게 보낸다는 기술이거든요. 네. 아마 탁구 하면서 아마 제일 중요하면서 기초니까 아무래도 처음부터 잘 이렇게 배우셔야 되는데 좀 무릎과 허리를 좀 숙이고 항상 시선은 전방, 테이블, 전방을 보고 그리고 팔을, 각도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옆구리 쪽을 붙이시면 안 되고 약간 좀 편하게 뗀 상태에서 어깨와 팔꿈치가 90도 정도 어깨와 팔꿈치가 약간 90도 정도가 되게끔 몸 자체 약간 테이블 너무 붙어 있으시면 안 되니까 약간 1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거리를 두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포핸드 스탠스의 기본 자세는 발은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하고 양쪽 무릎은 가볍게 구부려준다. 상반신은 앞으로 약간 숙이며 양 팔꿈치의 각도는 모두 90도를 유지하고 라켓은 가볍게 쥐고 손목을 이완시켜 준비 자세를 취한다. 탁구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이면서 동호인들이 탁구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기술인 포핸드 롱의 기본 자세와 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팔로만 이렇게 치시는 게 아니고요. 네. 탁구가 이제 팔로만 하는 운동이 아니고 허리와 다리가 뒤로 약간 갔다가 자연스럽게 허리와 뒤로 빠질 때는 중심이 왼쪽, 오른쪽 다리로 갔다가 이제 공 맞는 순간에 허리와 중심이 오른쪽 다리죠. 앞쪽으로. 왼손은 아무리 프리핸드라고 하는데 왼손을 너무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 네. 가볍게 같이 90도 정도로 딱 들고 계시고 네. 틀 때마다 같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인다. 왼손을 이렇게 내리시도 안 되고 너무 들고 계셔도 안 되고 편하게 해서 90도로. 이게 축이 돼주는 거거든요. 왼손이. 네. 자세가 이렇게, 이렇게 무너지거나 하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딱 항상 가운데 축을 두고 딱 이런 식으로 탁, 탁, 탁. 그리고 공을 치고 나서 이제 공을 딱 치고 나서 스윙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홀로 들어가 하고 나서 빨리 돌아오고 치고 빨리 돌아오고 치고 빨리 들어오고 항상 탁구라는 경기는 끊어지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다음 준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치고 돌아오고 치고 돌아오고 치고 돌아오고 포핸드롱은 백스윙 시 라켓을 과도하게 뒤로 빼지 않도록 하고 팔이 아닌 허리를 돌려 라켓을 뒤로 보내도록 해야 한다. 스윙을 하는 동안에 팔꿈치의 각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하고 스윙과 동시에 임팩트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몸의 중심이 오른발에서 왼발로 이동하는데 이때도 팔로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회전시키는 힘으로 스윙이 되어야 한다. 임팩트 후 라켓은 얼굴 앞까지 이동한 후 원래의 자세로 돌아오면 되는데 팔로 스루 시 몸의 중심이 지나치게 이동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핸드롱에서 쉐이크핸드와 팬홀더의 차이는 거의 없다. 기본 자세에서 어깨, 팔꿈치, 무릎 등에 들어간 힘을 뺀 상태에서 볼을 주시하며 백스윙 시에는 라켓을 과도하게 뒤로 빼지 않도록 하고 팔이 아닌 허리를 돌려 라켓을 뒤로 보내도록 해야 한다. 즉, 오른발로 신체 중심을 이동시키면서 상체를 비틀듯이 돌려주어야 하며 공이 몸 가운데로 올 경우에는 왼발로 중심을 이동시키면서 상체를 회전시켜 주도록 한다. 포핸드와 달리 백핸드는 팬홀더와 세이크핸드의 타법이 완전히 다르다. 팬홀더의 백핸드 기본 타법인 백핸드 쇼트와 세이크핸드의 백핸드 기본 타법인 하프발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화핸드하고 백핸드하고 그립부터가 틀리거든요. 네. 화핸드 할 때는 이 뒤에 손가락 두 개가 지지대 역할을 하고요. 네. 백핸드 할 때는 엄지를 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화핸드하고 백핸드하고 이게 전환이 좀 빨라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리를 벌려주신 다음에 약간 자세를 앞으로, 중심을 앞으로 숙여주시고 네. 밀듯이. 공이 오면은 그냥 편안하게 밀듯이, 앞으로 밀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 공 회전 양에 따라서 조금씩 네. 각도가 변하는 거. 그거 뿐이고요. 일단은 네. 밀어주듯이. 밀어주면서 박자를 좀 빨리. 면을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치거나 상관없나요? 이 끝이 올라가는 선수들도 있긴 한데 올라가면은 강한 쇼트를 할 수가 없어요. 받아주는 쇼트는 할 수 있는데 네. 좀 더 공격적인 쇼트를 하려면 이게 끝이 약간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네. 허리 반동도 약간 다리와 허리와 어깨를 동시에 사용하시면서 반동으로 밀어주듯이 네. 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올라오는 거를 위해서 눌러주는 거. 눌러주는 거. 네. 상대 공격이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으면은 각도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움직이면서 볼 오는 걸 보고 그 각도에 맞춰서. 지금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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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이렇게 엇박자로 이렇게 들려요. 예,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치는 거는 약간 늦고 제가 치는 거는 좀 빠르죠. 네. 그 올라오는 거를 위해서 따닥, 따닥 눌러주기 때문에. 백핸드 쇼트의 그립은 엄지손가락과 함께 손목을 돌려 라켓 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스탠스는 어깨 넓이의 1.5배 이상으로 넓게 잡아 하반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상반신은 앞으로 약간 기울인 자세를 유지한다. 라켓은 몸 중앙이나 약간 왼쪽에 위치시키고 오른쪽 팔꿈치의 각도는 90도를 유지한다. 양쪽 무릎은 가볍게 구부리고 포핸드와의 연결을 위해 오른발이 뒤에 있는 포핸드 스탠스로 백핸드의 기술을 구사하는 것이 좋다. 백스윙 시에는 팔과 함께 허리를 돌리면서 라켓을 당겨준다. 임팩트 순간에는 백스윙 때의 허리 회전을 다시 푼다는 감각으로 자연스럽게 라켓이 나가도록 하며 팔로만 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쇼트 타법의 기본은 넘어온 공이 마운드한 직후 정점에 이르기 전에 쳐야 하며 공의 회전이나 속도에 따라 라켓의 각도를 달리해서 임팩트해야 한다. 스윙은 비스듬하게 약간 위를 향하며 앞으로 나가고 공을 맞추는 라켓면의 각도는 수직에서 약간 닫힌 상태로 앞으로 나가는 스윙이 되어야 한다. 쇼트 타법의 스윙은 간결하게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라켓을 뻗은 상태에서 정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팔 전체가 앞, 뒤로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스윙해야 한다. 팬홀더에서는요, 백핸드 쇼트라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쉐이크핸드에서는 어떤 기술이 있나요? 쉐이크핸드는 백핸드 쇼트라기보다는 네.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하프 발리.
이제 타구를 시작할 때 이제 왼쪽 허리 쪽에서 예, 준비를 시작해서 오른쪽 팔꿈치를 축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죠. 예, 회전을 시키는데 이제 팔꿈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목도 약간 감아준다는 기분으로.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회전이 되는 거죠. 손목이랑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가 같이 팔꿈치를 너무 이렇게 벌리지 마시고 축으로 손목과 이제 팔꿈치를 축으로. 네. 라켓 면은 네. 너무 꺾이거나 너무 이렇게 열려도 안 되고 네. 약간 숭인 상태에서 회전을 주면서 열리는. 패널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앞뒤로 전진하는 그런 기술이지만 쉐이크 이제 하프 발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을 요하는 네. 왼쪽 허리에서 약간 감아준다는 기분으로. 그렇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네, 그렇죠. 바깥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기분으로. 손목 같은 경우도 이제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하프 발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공격적인 거기 때문에 손목을 너무 길게 써도 안 되고 짧지만은 강하게. 그러니까 라켓을 꽉 잡아야죠. 라켓을 꽉 잡고 손목을 약간 좀 내린 상태에서 강하게 잡고 팔꿈치를 회전할 때 손목도 같이 탁 쳐줘야죠. 쉐이크 핸드의 백핸드 기본 기술인 하프 발리는 팬홀더의 백핸드 쇼트와는 기본 타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쉐이크 핸드 백핸드 타법의 기본은 팔꿈치가 약간 몸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팔꿈치를 중심으로 아랫팔이 회전하게 되는 아랫팔 위주의 스윙이다. 포핸드 스탠스를 기본 자세로 백스윙 시에는 공이 날아오는 것에 맞춰 상체를 왼쪽으로 돌리는데 프리핸드의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린 상태로 뒤로 살짝 끌어당기도록 한다. 이때 팔만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상체의 회전에 의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상태가 되면 아랫팔은 탁구대의 엔드라인과 거의 평행을 이루게 되고 체중을 왼발 쪽에 실어줌으로써 몸을 사용한 더욱 자연스러운 타구를 할 수 있다. 스윙 시 라켓이 움직이는 방향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살짝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때 라켓은 팔꿈치를 축으로 홀을 그리면서 돌아나가게 되는데 절대 팔꿈치를 써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쉐이크 핸드 하프 발리의 기본은 팔꿈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전 운동임을 명심하도록 하자. 백핸드롱 기술은요, 네. 화핸드롱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패널드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기술은 아닌데, 네. 아까 설명드린 쇼트는 이제 수비 개념에 이렇게 브로킹하는 쇼트고, 네. 공격을 해야 되는데 화핸드로 못했을 때 백핸드를 하는 거거든요. 네. 세이크 핸드 같은 경우는 짧은 층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네. 패널드는 그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많이는 안 나오지만은 네. 어쩔 수 없을 때 공격 파괴력 있게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까 쇼트 백핸드 쇼트 할 때는 엄지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네.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네.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백핸드 롱은 라켓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 되고 네. 허핸드 칠 때처럼 딱 붙인 상황에서 네. 그대로 허핸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시는데 네. 백핸드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네. 허핸드는 조금 공이 밀리거나 해도 자연스럽게 스윙이 나갈 수가 있는데. 네. 백핸드는 많이 꺾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만 밀리면 안 꺾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 팔꿈치하고 어깨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꺾일 수 있도록. 이게 덜 꺾이면 이런 식으로 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최대한 이 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네. 세이크핸드처럼 드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밑에서 위로 치는 각도가 아니고 네. 평행을 유지하면서 공이 정확히 맞도록. 이 라켓 위면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많이 안 꺾이거든요. 네네네. 이걸 약간 올려줘가지고 최대한 많이 꺾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익숙해져갖고 기술이 좀 올라왔
있다고 하면은 스탠드를 약간 평행으로 해가지고 짧은 식으로 그냥 허리만 틀어서 이렇게 일부러 이제 살살 치는 건데 여기서 임팩트 맞는 순간만 빠르게 딱 하면은 강한 스매싱처럼 백핸드 롱이 되는 겁니다. 백핸드 롱은 페놀더의 백핸드 공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지만 포핸드 롱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니어서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다. 백핸드 롱의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오른발이 앞으로 나간 스탠스, 즉 백핸드 스탠스가 기본이지만 익숙해지면 평행 스탠스에서의 타구도 가능하다. 백스윙에서는 오른쪽 어깨를 내리면서 상체를 왼쪽으로 돌려 라켓 끝을 세워주도록 한다. 이때 팔꿈치는 9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스윙은 비스듬히 올라가지만 어디까지나 뒤에서 앞으로의 움직임이 중심이 된다. 이때 라켓면이 완전히 돌아가며 공의 뒷부분을 강하게 때려준다. 타구점은 포핸드 롱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점이 기본이며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는 스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때 라켓면은 가능한 정면을 보도록 해준다. 스윙 시 팔꿈치의 중심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팔꿈치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 돌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왼발에서 오른발로 체중을 이동하고 이때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주어야 한다. 백핸드 롱의 스윙은 비스듬히 앞으로 나가면서 위팔을 축으로 돌아가는 스윙과 함께 라켓의 머리를 완전히 돌린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자. 탁구대 위에 짧은 공을 처리하는 기술들은 현대 탁구에서 선제를 잡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아무리 다른 공격 기술 등이 뛰어나도 짧은 공을 처리하는 기술이 미숙하면 웬만해선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기술들이다. 푸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백스핀을 걸려서 오는 것을 다시 이제 라켓을 눕힌 상태에서 네. 같이 백스핀을 줘서 짧게 넣는 기술을 이제 푸시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볼이 이제 내 코트에 왔을 때 네.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조금 나가면 테이블 가까이 가서 최대한 볼과 라켓이 네.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라켓 면이 딱 이제 뭐 스트로크나 뭐 이런 거는 라켓 면을 이런 약간 숙여서 했었는데 네. 푸시 같은 경우에는 라켓 면이 하늘을 보도록 해서 가서 스윙을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까이 가서 손목으로 공 밑을 친다는 기분으로 네, 오른쪽 다리가 앞쪽으로 가서 네. 팔을 뻗지 말고 네. 가까이에서 밑에 쳐준다는 기분으로 아래를 쳐준다는 기분으로 아래를 쳐준다는 기분으로 다리가 최대한 가까이 가서 이게 너무 이렇게 숙여버리면은 네트에 걸리는 네, 백스핀이 먹어오는 경우니까 바로 네트 하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가까이 가서 밑을 쳐준다는 기분으로 스윙이 길면 안 되고 스윙이 뒤에서 길면 안 되고 네. 몸 앞에서 짧게 탁구는 항상 다음 준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하고 나서 제자리 자세도 이렇게 다리만 숙이고 허리는 이렇게 뒤로 받쳐지면 안 되고 항상 숙여진 상태에서 항상 상대가 왔을 때 약간 좀 저돌적인 그런 위압감을 줄 수 있게끔 자세를 숙이고 움직이면서 세이크 핸드 포핸드 푸시는 포핸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가 날아오는 공에 맞춰 라켓 핸드, 즉 오른쪽 발을 내밀며 타구하게 되는데 타구 후 다시 원래 위치로 빨리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라켓 면은 위를 보도록 하고 공을 그 위에 올리듯 하면서 앞으로 밀어내는 것이 포인트다. 라켓 면이 열리는 정도는 날아오는 공의 회전량이나 공의 높이에 따라서 조절하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급격하게 라켓 면의 각도를 바꾸지 말고 서서히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임팩트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공의 가장 아랫부분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아랫부분이 되지 않고 약간 위쪽이 되는 경우가 많다. 타구점은 기본적으로 정점이며
공의 아랫부분을 노리고 라켓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이 되어야 좋은 푸시가 될 수 있다. 이게 뭐 마찬가지로 다른 포핸드 자세와 같이 네. 이제 공만 백으로 와서 네. 백으로 스윙한다는 것 다른 뭐 크게는 별 차이는 없고요. 이제 몸이 백사이드로 오니까 몸이 백으로 가서 팔을 굽히고 약간 들어준다는 기분으로 가까이 가서 똑같이 이제 90도를 네. 유지한 상태에서 포핸드 같이 네. 숙이고 그대로 하면서 네. 그대로 백으로 와서 들어준다는 기분으로 네. 그렇죠. 다리가 들어간 상태로 가면서 그렇죠. 살짝 가까이 가서 살짝 공 가까이 가서 밑부분을 그렇죠. 밑부분을 친다는 기분으로 그리고 라켓도 똑같이 하늘을 향하게 해서 짧게 스윙은 대체적으로 짧게 아무래도 무조건 이제 이게 오른발만 네.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왼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네. 공이 이제 아주 이제 네트 근처 이쪽 사이드로 갔을 때 네. 오른발이 나가버리게 되면은 네. 치고 나서 아무리 빨리 빠진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화로 쳤을 때 따라갈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가기에는 그렇죠. 너무 힘들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저쪽 화 코스가 너무 예, 네. 비게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왼발에 가서 하고 다시 또 원위치 하고 원위치. 세이크 핸드 백핸드 푸시 또한 포핸드 푸시와 마찬가지로 라켓 핸드 쪽에 발을 내밀면서 동시에 공의 아랫부분을 노리고 라켓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이 되어야 좋은 푸시가 될 수 있다. 세이크 핸드 같은 경우는 백핸드 푸시, 네. 화핸드 푸시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페널드 같은 경우 예전에 옛날 분들은 백핸드 푸시 해갖고 화핸드 푸시를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네. 지금은 거의 구분이 없이 그냥 이렇게 세우신 상태로 네. 그대로 백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화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상대 선수한테 공격을 안 주기 위해서 네트 앞에 짧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라켓하고 이 몸이나 자세 같은 게 멀면 안 되고요. 네. 최대한 가깝게 들어가서 허리도 숙인 상태에서 다리도 가깝게 네트 앞에 들어가서 볼이 있으면 여기서 최대한 가까운 데서 네트 앞에다 가볍게 이 팔이 이렇게 멀면은 안 되고요. 네. 최대한 가까운 데서 약간 빠른 박자로 네트 앞에서 네. 뜨지 않게 혹시 동작을 취하고 네. 하다가 조금만 이제 기회가 되면 먼저 네.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거는 옛날 방식이고요. 네. 이런 식보다는 그냥 화해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세워서 백스윙은 기본 자세에서 오른발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자리를 잡고 동시에 어깨를 살짝 앞으로 내미는 것은 세이크 핸드, 백핸드 푸시 동작과 동일하다. 포핸드와 백핸드 구분 없이 라켓 끝부분을 밑으로 향하게 하고 라켓을 가슴 쪽으로 살짝 끌어당겨준 후 앞으로 밀듯이 스윙한다. 페놀더의 푸시는 팔꿈치가 뒤에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앞으로 가는 직선 운동에 의한 타법이다. 스윙 시 오른쪽 어깨를 낮게 유지하여 몸을 최대한 가깝게 가져가서 타고 해야 하며 라켓면은 적당히 열어주고 임팩트 시 라켓을 비교적 단단하게 잡아 면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좋다. 공의 아랫부분을 임팩트하되 아래에서 위로 쳐올리지 말고 뒤에서 앞으로 밀어내야 한다. 상대적으로 푸시 기술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구사하면서 또한 회전이 강하게 걸리고 적절한 위치로 낮게 깔려 들어가는 푸시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이번에는 짬은 볼 가운데서 가장 공격적인 기술 플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플릭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 자세는 항상 다리를 숙이고 허리도 숙이고 시선을 전방을 향한 채 마찬가지로 오른발이 가까이 간 상태에서 팔은 너무 쫙 뻗으시지 마시고 90도를 약간 라켓이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공이 맞는 순간에 약간 걸어준다는 기분으로 라켓을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서 가까이 가서 손목을 이용을 최대한 한 상태에서 짧게 크게가 이까지 스윙이 가면 안 되고 짧게 한 상태에서 회전을 준다는 기분으로 밖으로 향하게 해서 가까이 가서 짧게 포핸드 플릭 자세입니다. 뒤집어 준다는 기분으로 최대한 손목을 많이 이용한 상태에서 뒤집어 준다는 기분으로 이제 저희가 좀 전에 배웠듯이 포핸드 저희가 푸시를 배웠잖아요. 포핸드 푸시 아시죠? 이제 저희가 짧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 포핸드 푸시잖아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의 모션을 속이기 위해서 좀 늦춰서 푸시를 가장한 플릭을 예, 저희는 많이 씁니다. 아무 상대를 속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푸시를 들어가면은 상대가 이제 푸시를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플릭을 하는 거죠. 이용을 하는 거죠. 짧은 공을 처리하는 기술 중 가장 공격적인 기술인 플릭은 주로 짧은 공이나 백스핀이 걸린 공에 대하여 라켓을 열어서 그 위에 공을 올려놓았다가 순간적으로 라켓 면을 뒤집어서 공을 치는 기술이다. 기본적인 스탠스 상태에서 공이 바운드되는 위치를 향하여 오른발을 내밀고 몸 전체가 이동하여 공에 접근해준다. 백스윙을 할 때는 라켓면이 살짝 바깥쪽을 보도록 해주면 아래팔을 사용해 작고 날카롭게 홀을 그리면서 스윙을 하기가 쉬워진다. 손목은 지나치게 사용하여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팔꿈치를 중심으로 아래팔을 돌리는 방법으로 스윙한다. 타구점은 공이 정점까지 올라온 순간을 노리는 것이 좋으며 발이 완전히 들어가서 고정된 후 타구한다. 백스윙에서 라켓면을 살짝 열고 그 위에 공을 올려놓아 뒤집듯 타구하는데 스윙의 방향은 약간 위를 향하게 된다. 라켓의 움직임이 크고 완만한 U자를 그리며 라켓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임팩트하게 된다. 포핸드 플릭에서 약간 엎어줬듯이 백핸드도 가까이 들어간 상태에서 90도를 유지하고 약간 끝스윙은 약간 그런 상태에서 엎어준다는 기분으로 백핸드 푸시와 같이 오른발이 들어가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밑부분을 아랫부분은 너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약간 세워서 들어간 상태에서 손목을 약간 꺾어서 걸어준다는 기분 볼이 또 사이드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가 아까 푸시 동작할 때도 그렇죠. 여기까지 왼발이 나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이 레트를 향해서 많이 사이즈로 빠지면은 왼발이 간 상태에서 걸어준다는 기분으로. 백핸드 플릭은 주로 리시브할 때 사용되는데 상대방의 후진 회전, 옆회전 서비스가 백사이드나 미들로 짧게 들어왔을 경우 그것을 선제 공격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포핸드 플릭과는 달리 공을 때리기보다는 전진 회전을 거는 편이 더 안정적이며 효과적이다. 기본 스탠스 상태에서 공이 바운드되는 위치를 향하여 오른발을 내밀고 몸 전체가 이동하여 공에 가까운 곳으로 접근한다. 아래팔을 중심으로 작은 스윙이기 때문에 팔꿈치는 굽힌 상태를 유지하여 백스윙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 임팩트 전에는 라켓 면이 살짝 열리도록 하고 임팩트와 함께 닫혀가도록 하는 것이 요령이다. 백핸드 플릭은 백핸드 드라이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손목을 손바닥 쪽으로 굽혀서 고정시킨 채로 아래팔을 축으로 하는 손목의 회전 운동을 이용한다. 라켓 끝이 완전히 아래를 향할 정도로 내려갔다가 150도 이상 회전하면서 위를 향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준다. 백스핀을 이겨내고 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날카롭고 빠른 스윙이 필요하며 타구점은 정점을 노리는 것이 좋다. 공이 정점보다 아래로 라켓 끝을 내려서 올라가는 반동을 이용해보자.
후적 탁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움직임, 후적이 제일 중요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움직임이 없는 탁구는 저희가 이제 선수들 일명 죽은 탁구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탁구 같은 경우는 좁지만 아무래도 많이 움직여야, 잔발 같은 게 많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후적 연습은 저희가 뭐 하루에 한 2시간 이상씩 연습하는 게 부도 훈련이기 때문에 다른 뭐 기술만큼 움직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푸드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거는 1스텝, 그 다음에 이제 2스텝, 3스텝인데 3스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선수들도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안 쓰지만 일단 1스텝 같은 경우하고 2스텝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1스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전후 좌우 짧게 짧게 움직일 때 많이 쓰는 이제 스텝인데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배웠던 플릭이나 푸시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갈 때 원 스텝 그렇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갈 때도 이제 공이 이쪽으로 왔을 때 원 스텝 이제 포핸드로 왔을 때 원 스텝 이제 후, 예, 후도 있는데 후 같은 경우는 공격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나오는 스텝이거든요. 이제 수비 선수들 같은 경우는 후진으로 가서 원 스텝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공격 선수 같은 거는 전진 그다음에 좌우가 많이 나옵니다. 원 스텝 풋워크는 크게 전후 좌우의 움직임으로 나누어진다. 원 스텝 전진 풋워크는 푸시나 풀릭 등 짧은 공에 대한 움직임이며 좌우 원스텝 풋워크는 포사이드나 백사이드로 빠지는 볼에 대한 움직임이다. 원스텝 풋워크 시 주의할 점은 한쪽 발을 내밀 때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가는 발의 발끝이 약간 앞쪽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내미는 다리의 무릎이 지나치게 굽지 않도록 하며 다리는 자신이 가능한 정도까지 최대한 벌려주는 것이 좋다. 스윙의 크기와 강도는 발을 내미는 방향에 따라 조절하며 정확하게 스윙하고 그 반동을 이용해 기본 자세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투스텝 같은 경우는 왼발이 공이 많이 더 넓게 빠지기 때문에 왼발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오른발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할 때는 오른발이 뒤로 그 다음에 왼발 제일 먼저 배울 때는 지금 보여드렸던 네. 이런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치고 저희도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운동을 네. 거의 공을 안 치고 이런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 움직임이 탁구는 움직임이 중요한 운동이기 네. 때문에 투스텝 풋워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풋워크의 형태다. 주로 옆방향 이동에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 풋워크이며 앞뒤로의 이동에 사용되기도 한다. 포사이드의 경우 왼발을 오른발 앞으로 이동시켜 오른쪽으로 내딛고 오른발이 따라가준다. 백사이드의 경우 먼저 오른발을 왼발의 뒤로 내딛고 왼발을 이동하여 완료한다. 이외에도 점프 스텝 풋워크는 두 발이 동시에 바닥에서 떨어지고 동시에 착지하는 동작이다. 짧은 거리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기본 자세를 유지한 채로 이동하므로 착지했을 때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말씀드리면 제일 이제 좀 좋은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냐면은 이제 제가 서비스를 놓고 제 코트에 맞고 상대 코트에 갔을 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회전이 먹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화로 보낼 것인지 백으로 보낼 것인지 판단했을 때 보냈을 때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코스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 코트에 갔을 때 뜨지 않아야 되고 이제 오른손으로 치시는 분들은 서비스를 아무래도 미들에서 네. 백사이드까지 있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오른손이 포핸드에서 서비스를 만약에 넣었을 경우에는 상대가 빠르게 백사이드로 푸시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동 속도도 있고 해서 거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이제 거의 오른손은 활은 따라갈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백보다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분은 백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를 낮춰서 오른 다리를 뒤로 좀 빼고 무릎을 좀 낮춘 상태에서 엔드라인 밖에서 토스할 때
16cm 손바닥에서 16cm가 넘을 수 있도록 16cm 띄워서 상대한테 완전히 오픈시킨 가운데서 넣는 게 제일 이제 서비스의 이상적인 모션이죠. 일반 동호회들 제가 시합을 하는 걸 보면은 네. 이게 너무 손하고 볼하고 이렇게 빨리 떨어져서 막 몸이 막 테이블 안으로 막 들어가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네. 볼을 여기 이제 가운데 손바닥 가운데 살짝 오목한 네, 그렇죠. 부분이. 거기에 딱 얹어서 약간 너무 이렇게 피시면 공이 흔들흔들거리기 때문에 약간 오므리는 거는 뭐 지금 규정에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띄울 때 빨리 이렇게 띄우시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겠죠. 네. 막 이 공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띄우긴 띄우되 손바닥이 좀 따라 올라간다는 기분으로. 바운드가 낮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되는 서비스의 기본 조건이다. 그 다음이 코스와 회전의 문제인데 코스라는 말에는 서비스의 길이도 포함된다. 자신이 원하는 위치로 서비스가 들어가야만 3구 플레이를 효과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전도 매우 중요한데 강하다고 하여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회전량 자체는 많지 않더라도 서버가 원하는 회전이 정확히 걸려있다면 더욱 좋은 서비스가 된다. 자, 일단 서비스에서는 포핸드 서비스가 있고 백핸드 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핸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씩 기습적으로 네. 상대의 이제 흐름을 좀 뺏거나 상대가 예측하지 않는 서비스를 넣을 때 백핸드 서비스를 넣는데 아무래도 백핸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에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약간 미들에서 와서 넣습니다. 네. 미들에 와서 넣는데 미들에서 넣었을 때 상대가 빠른 타이밍으로 빠른 박자로 이쪽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좀 선제 잡는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요즘에는 백 서비스보다 화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화 서비스에서 이제 굳이를 이제 말씀드리면 먼저 백스핀 서비스가 있습니다. 백스핀 서비스. 백스핀 서비스는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공을 던져서 내려왔을 때 라켓을 면을 여기 면을 아래면을 네. 손목을 이용해서 탁 치는 거죠. 이제 내려오는 힘을 이용해서 박자를 맞춰서 손목을 착 네. 쳐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이 백스핀을 먹어서 갔다가 돌아오게 되죠. 띄워서 이런 식으로. 백스핀 서비스는 공의 아래쪽을 자르듯이 임팩트해서 넣기 때문에 이 공이 탁구대에 닿으면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힘을 받게 된다. 서비스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회전이며 대부분은 짧은 서비스에 사용되어진다. 백스핀이 걸린 짧은 서비스는 상대방이 먼저 공격적으로 치기 어려우며 현대 탁구에서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무회전 서비스도 똑같이 손바닥에서 네. 16cm 이상 토스한 다음에 내려오는 볼을 어떻게 치나요 이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치면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위에서 밀어주는 기분으로 아~ 이런 식으로 무회전으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가면 공이 완전히 이렇게 돌지 않고 그렇다고 또 전진 회전도 되지 않고 그냥 아~ 치니까 맞고 거의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살짝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넣으면 너무 상대에게 표시가 많이 나니까 탁구는 속임수라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빠른 동작으로 보여드리면은 넣고 나서 아하. 끝을 올려주는. 아, 네. 네. 제가 마치 백스핀을 네. 백스핀 하는 것 같이 네. 맞고 아, 손목을 올려주는. 살짝 올려주는. 그렇죠. 그게 모션. 네. 네. 아, 요게 기술이군요. 그렇죠. 요게 기술이죠. 예. 무회전 서비스는. 네. 그렇죠. 페인트 모션. 무회전 서비스는 강한 회전이 걸린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전혀 회전이 걸리지 않은 서비스로 상대의 의표를 찌르지만 상대에게 간파당하면 오히려 선제 공격을 당하기 쉬워 남용하면 곤란하다. 회전 서비스가 있는데 회전 같은 경우에는 옆면을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옆면을 치는 거죠. 옆면을 치고 치면 아무래도 공이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휘어서 가죠. 아. 네.
횡회전 서비스는 라켓 면에 닿을 때 라켓을 옆으로 세워 임팩트하여 넣는 서비스다. 하지만 순수한 옆회전만으로 이루어진 서비스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전진회전이나 후진회전과 조합되어 사용된다. 횡회전 서비스는 좌회전과 함께 우회전 서비스로도 상대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전진회전 서비스, 상대에게 혀를 찌를 수 있는 서비스. 상대가 이제 계속 이제 짧은 서비스만 나니까 아무래도 무의식적으로 테이블에 붙게 돼 있어요. 그럼 붙게 됐을 때 한 번씩 길게, 그렇죠. 네. 길게 떨어지는 서비스. 네. 길게 떨어지는 서비스의 이제 중요한 점은 던졌다가 내려올 때 여기, 아. 자기 앞에, 네. 여기 맞아야지 빠르고 강력한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짧은 서비스 같은 거는 앞에, 네. 맞아야 되고, 길게 넣을 때는 이쯤에 횡회전 서비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면을 맞아야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면을 맞는데 맞는 순간에 맞을 때 손목을 강하게 띄워서 몸 앞. 아하, 우와. 앞에. 백 스핀 서비스 넣을 때는, 네. 약간 이제 그냥 볼 치듯이,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아서 서비스 넣고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볼 치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잡아서. 백스핀 서비스 넣고요. 네. 그 다음에 횡회전 서비스 낼 때는 살짝이, 그렇죠. 중지로, 중지 하나로만 받치고 뒤에 손가락은, 네. 두 개는 뒤에를 받쳐줍니다. 네. 그래야지 아무래도 손목이 많이 꺾이고 그만큼 회전을 강하게 하더라도 라켓을 꽉 잡을 수 있으니까. 전진 회전 롱 서비스는 구석을 찌르는 길고 빠른 서비스로 구사된다. 타구하는 순간 손목을 이용한 강한 임팩트로 타구대 바로 앞부분을 바운드하여 서브하게 되면 기습적으로 빠른 서비스가 되어 상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전진 회전 롱 서비스는 리시브부터 바로 공격적인 랠리가 시작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많이 좋은 서비스라고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저희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좀 어렵지만 저희도 많이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서비스냐면은 횡회전으로 넣어서 제가 제 코트에 맞고 상대 코트에 갔을 때 원바운드가 여기 되고 나서 두 번째 바운드가 엔드라인에 맞거나 아니면은 엔드라인을 약간 살짝 흘러나가는 서비스. 이 서비스가 이제 상대가 제일 판단하기도 어렵고 이게 짧은지 긴지, 네. 애매한 그런 현상을 좀 많이 불러일으켰군요. 낮게 엔드라인 나가거나 흰선에 맞게끔. 그렇죠. 딱 지금, 아, 네. 네. 그냥 딱 떨어지는 서비스. 네네네. 지금 이렇게 들어간 서비스가, 네. 상대가 제일 판단하기 어렵고 이걸 공격을 잡아야 돼 아니면 그 카트를 해야 돼 제일 이제 애매한 서비스죠. 서비스 같은 경우 혼자 하기 정말 재미없는 운동이지만 그걸 잘 마스터했을 경우에는 그 아무리 잘하는 선수들도 서비스와 3구로 이길 수 있는 아주 비장의 무기, 서비스,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서비스 넣는 법을 이제 가르쳐드렸으니까 이제 상대가 서비스 넣는 걸 리시브 하는, 리시브 하는 그런 요령과 준비 자세를 먼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른손이 서비스를 했을 때 약간 여기 사이드, 백사이드 라인에서 약간 좀 왼자리가 밖으로 빠질 수 있게끔, 그렇죠. 빠질 수 있게끔 쓰되 너무 테이블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짧은, 짧게 오는 볼을 먼저 우선으로 기다린다 생각한 다음에 길게 오는 볼을 처리하면 되겠고요. 일단 준비는 마찬가지로 오른쪽 다리가 뒤로 좀 빠지고 무릎과 허리를 낮추고 그 다음에 뒤꿈치가 붙어버리면 몸 중심이 뒤로, 네. 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뒤로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뒤꿈치를 약간 너무 많이 들면 또 앞으로 넘어지니까, 네. 어느 정도 살짝.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쉐이크 핸드가 레시브 자세 하는 거랑 페롤드 핸드가
레시브 자세랑 거랑 아무래도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팬홀드 같은 경우에는 활을 주 무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쉐이크보다 좀 더 백사이드로 빠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활로 많이 이제 잡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서비스를 받아 넘기는 것, 즉 서비스 리턴을 리시브라고 한다.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그에 맞춰 리시브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를 잘 선택해야 한다. 우선 리시브를 위한 준비 자세는 스윙의 기본 자세 그대로인데 상체를 굽히고 스탠스는 약간 넓은 정도로 서며 시선은 서버 쪽을 향하게 선다. 프리핸드는 굽힌 채로 높게 유지하고 발 뒤꿈치는 약간 들어 전후 좌우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탁구대와의 거리는 80cm에서 1m 정도 떨어진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 가장 보편적인 리시브 위치는 왼쪽 백사이드 라인의 연장선이 몸의 중심에 오는 정도가 기준이 된다. 포핸드 공격력이 좋고 풋워크가 좋은 선수들은 백사이드 라인을 완전히 벗어난 리시브 위치를 택하기도 하는데 어떤 위치로 공이 오더라도 포핸드로 모두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팬홀더 드라이브형 선수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왼손잡이 리시버인 경우 일반적인 백사이드에서 리시브하다 보면 포사이드가 너무 크게 비기 때문에 풋워크로 따라갈 자신이 없다면 센터라인 가까운 쪽으로 리시브 위치를 옮기는 것이 효과적이다. 왼손잡이가 서버인 경우 오른손 리시버 또한 센터라인 가까운 곳에서 리시브하는 것이 좋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게요. 서비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요. 공이 날아오는 거를 자기가 잘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주 쉬운 공식입니다. 공식. 회전 서비스를 넣을 때는 앞에 거울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제 거기에 맞게 대칭하듯이 제가 이런 식으로 서비스 넣었을 경우에는 그렇죠. 리시브의 기본은 리시버의 라켓 각이 서버의 라켓 각도와 대칭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라켓이 마치 자신의 라켓과 거울에 비친 것처럼 같은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라켓면을 만든 후 라켓이 움직일 기본적인 방향은 뒤에서 앞으로의 움직임이다. 백스핀 서비스에 대한 기본 리시브는 푸시다. 라켓면을 비스듬히 열고 상대방 코트로 밀어넣는 느낌으로 타구하며 가능한 한 깊게 집어넣도록 한다. 이때도 스윙을 수평 방향으로 하는 것에 더욱 주의하도록 하자. 횡회전 서비스에 대한 리시브의 기본은 라켓면을 좌우로 조절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 역시 라켓면이 거울을 보듯 대칭면을 만들어주도록 하며 라켓을 뒤에서 앞으로 움직여주어야 한다. 전진회전 롱 서비스에 대한 리시브는 라켓면을 약간 숙이고 받아내야 한다. 역시 대칭의 원리가 기본이지만 지나치게 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여기서도 위에서 아래로의 움직임이 아닌 뒤에서 앞으로 직선으로 임팩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상대방이 서비스를 토스할 때 16cm 이상 예를 들어서 높게 띄운다고 해서 그거를 준비를 해서 눈이 공을 따라왔다가 내려오는 순간 벌써 공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가 아무리 높게 띄우든 간에 상대 공은 쳐다보지 마시고 상대 라켓 항상 상대 라켓을 주시하고 있다가 상대 임팩트 순간에 아 이번에는 다운스핀이다 뭐 횡회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격에서 제일 호쾌한 드라이브 드라이브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브도 드라이브를 걸 때는 테이블에 너무 붙어 계시면 안 되고요. 1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어 칠 때는 오른쪽 다리가 뒤로 좀 많이 나가야 된다 그랬죠. 뒤로 빠진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무릎과 허리를 숙이고 시선을 앞을 향해 있는 반면에 화는 그냥 위에서 허리를 틀 때 위로 틀어서 하지만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약간 내려간다는 기분으로 약간 내려가면 허리도 자동적으로 상체를 완전히 틀어준다는 그렇죠. 기분으로 상체를 틀면서 약간 밑으로 라켓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기분으로 해서
왼쪽 다리를 약간 스친다는 이게 팔을 너무 이렇게 길게 뻗으면 안 되고 9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빠진 상태에서 올라올 때 마찬가지로 다리, 허리, 어깨가 한 번에 착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공 맞는 순간에 면이 이런 식으로 타구점은 제일 정 위에 떴을 때 예, 그렇죠. 그때 했을 때가 이제 회전도 제일 많이 먹고 상대한테 더 위력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포핸드 드라이브의 백스윙은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서 오른쪽 무릎 위에 가슴을 얹듯이 구부리며 오른발에 체중을 실어준다. 왼쪽 무릎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프리핸드의 팔꿈치는 90도로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하며 가급적 높게 유지하도록 한다. 백스윙에서 라켓은 몸에서 가까운 최단 거리를 지나면서 옆에서 볼 때 큰 홀을 그리고 위에서 보면 직선에 가깝도록 백스윙해야 한다. 아래팔이 거의 고정된 느낌에서 팔꿈치가 몸의 회전과 함께 뒤로 빠지면 빠른 백스윙이 가능하며 폭발적인 스트로크를 위한 힘의 축적도 더 쉬워진다. 오른발이 바닥을 미는 힘을 이용해 굽혔던 상체를 일으켜 세우며 회전시키는 동작이 스트로크의 중심 동작이 되는데 백스윙에서 라켓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돌아나가야 하며 라켓 끝이 아래로 내려가 있다가 임팩트에서 날카롭게 돌아가면서 공을 잡아채주는 것이 중요하다. 스윙의 방향은 라켓 면이 비스듬히 올라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스윙이며 임팩트 지점은 포핸드 롱보다 라켓을 더 비스듬히 숙여주어야 한다. 임팩트 순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잡아채는 감각으로 쳐야 하며 공과 라켓이 접촉하는 그 순간에 공이 채이는가 아니면 똑바로 맞기만 하는가의 차이는 엄청나다. 백핸드 드라이브는 오른쪽 다리가 너무 뒤로 가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수평이 되게 비슷하게 쓴 상태에서 무릎과 허리를 낮추고 왼쪽으로 빠질 때 허리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왼쪽 허리 쪽으로 빠져야 되겠죠. 중심은 왼쪽 다리로 갔다가 공이 맞는 순간에는 천천히 오른쪽 다리로 힘이 이동해서 그 다음에 스윙을 끊지 말고 쭉 뻗어준다는 기분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옆으로 빠지면 안 되고 몸과 볼 가까이에 붙인 상태에서 가깝게 가서 손목을 약간 꺾어야 되겠죠. 꺾어서 공이 오면은 임팩트를 마찬가지로 파드라이 마찬가지로 타구점이 정점에 있을 때 1시와 3시 부근을 강하게 임팩트해서 쭉 뻗어준다는 기분으로 할 줄 아실 텐데 원반 던지기와 좀 이제 유사한 게 이제 약간 좀 백드라이브 같은 경우는요. 백드라이브 원반 던지기도 던질 때 손목이 안으로 꺾이잖아요. 그리고 던질 때도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멀리 던지려면은 팔꿈치부터 나가야지 멀리 던질 수 있으니까. 네. 백핸드 드라이브 기술은 물론 팬홀더도 가능하지만 일단 세이크 핸드만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백핸드 드라이브가 진가를 발휘하는 상황은 역시 백핸드 쪽 깊숙하게 강한 후진 회전이 걸린 공이 날아왔을 경우다. 백스윙 시에는 상체를 돌려 왼쪽 어깨를 낮추고 이때 팔꿈치는 90도로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한다. 아래팔은 비틀어 라켓면을 닫힌 상태로 만들어주며 이때 팔꿈치를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손목은 손바닥 쪽으로 가볍게 굽혀주어 라켓 끝이 몸 쪽을 향하게 한다. 스윙 시 아래팔을 축으로 손목을 사용해 날카롭게 공을 잡아채주는데 이때 손바닥 쪽으로 굽혀졌던 손목은 자연스럽게 본래 위치로 펴지게 된다. 팔로스루에서의 팔꿈치의 높이는 어깨 높이가 기준이 되며 라켓의 높이는 머리 높이가 기준이 된다. 백핸드 드라이브의 전체 스윙은 끊어지지 않고 타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이어져야 한다.
이번에는 스매시 동작인데요. 배구의 강 스파이크와 같은 그런 동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네. 탁구 치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결정구. 네. 이제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최고의 이제 득점구. 네. 득점구를 이제 스매싱을 이제 알려드릴 차례인데요. 네. 일단 스매싱 같은 경우에도 공이 스매싱을 아마 칠 때는 공이 아무래도 이제 찬스 볼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항상 잔발로 네. 움직이고 있다가 공이 왔을 때 이제 스윙을 뒤로 빼야죠. 이제 드라이브는 밑으로 뺐지만 스매싱 같은 경우는 약간 뒤에서 약간 위로. 아, 뒤에서 약간 위로. 네, 약간 위로 빼서 몸이 들어가면서 왼손으로 공을 약간 잡는다는 생각을 해서 뒤로 몸이 빠진 상태에서 라켓을 뒤로 빼서 몸이 딱 들어가면서 왼발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제 강력한 마지막 필살기 네. 스매싱 결정타를 네, 날릴 수 있는 그렇죠. 찬스볼이 왔을 때 한 방으로 결정 지을 수 있는 기술인 스매시. 포핸드 롱을 기본으로 하여 적당히 떠오른 볼을 큰 스윙으로 강하게 때려넣는 결정적인 기술이다. 허리를 비틀어 상체를 돌리면서 왼쪽 어깨로 공을 맞아들이듯 백스윙한다. 백스윙은 팔꿈치가 먼저 뒤로 빠지면서 옆에서 볼 때 아래로 반원을 그린다. 어깨 높이에서 거의 수평으로 스윙하며 라켓은 가능한 한 큰 각도로 공을 맞추어 라켓면이 살짝 닫힌 상태를 만들어주면 타구의 안정성은 높아진다. 팔을 먼저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른발이 바닥을 미는 힘에 의하여 팔이 움직이도록 한다. 체중의 이동이 없으면 강한 스매시는 불가능하다. 바운드의 정점을 어깨 높이와 맞출 수 있다면 정점에서 임팩트하고 더 높이 튀어오르는 공이라면 바운드 되는 도중에 공이 어깨 높이에 왔을 때 임팩트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공격을 수비하는 기술로 주로 사용되는 커트는 공을 아래로 내리치며 자르듯이 임팩트하는 기술로 강한 백스핀이 걸려 날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대가 이를 강하게 공격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네트 미스를 유도하기도 하는 효과적인 기술이다. 주로 상대의 드라이브 공격과 스매시에 대한 수비 기술로 사용된다. 백핸드 커트를 위한 기본 자세는 오른발을 앞에 둔 백핸드 스탠스가 적합하다. 백스윙 단계에서는 상체를 돌려 앞으로 굽히면서 비틀어주고 동시에 양쪽 무릎을 굽혀 왼발에 체중을 실어준다. 이때 팔꿈치는 완전히 구부러진 채 아래를 향하고 라켓은 팔꿈치보다 위로 들어올린다. 라켓 끝은 위를 향해 올려주며 이때 라켓 면은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스윙 시 라켓은 아래로 내려가다가 임팩트 후 오른쪽으로 향하는 홀을 그리게 되는데, 즉 아래를 향한 움직임과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동시에 주는 것이다. 임팩트의 높이는 자신의 허리 높이 정도가 적당하며 스윙 후 앞뒤로 움직이는 풋워크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한다. 라켓을 잡은 손의 손목을 손등 쪽으로 살짝 꺾어다가 스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스트로크 끝에서 멈추지 말고 부드럽게 홀을 그리며 기본 자세로 돌아오도록 한다. 포핸드 커트는 백핸드 커트에 비해 팔의 움직임이 훨씬 자유롭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사하기가 더 쉬운 기술이다. 기본적으로 백핸드 커트를 그대로 방향만 바꿔서 익힌다고 생각하면 된다.
기본 자세는 왼발이 앞인 포핸드 스탠스 상태에서 상체를 돌려 백스윙하며 오른발에 적당히 체중을 실어준다. 백스윙 시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몸에서 떼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고 라켓을 팔꿈치보다 위로 충분히 올려주어야 한다. 라켓 끝은 완전히 위를 향하며 라켓 면은 중립에 가깝도록 유지해준다. 스윙 시 왼발로 체중을 이동시키면서 아래로 내리치며 비스듬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스윙을 구사한다. 임팩트 역시 자신의 허리 높이 정도가 적당하며 스윙은 전체적으로 타원을 그리는 느낌이 된다. 이때도 팔로스루에서 라켓을 멈추지 말고 부드럽게 기본 자세로 돌아오는 동작을 취하도록 한다. 네, 오늘 하루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탁구 선수 오상훈 선수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네, 그 동호회 분들이나 이제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부터 누구나 잘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처음 이제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를 하시면은 조금씩 이제 고급 기술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똑딱똑딱 휘통핑포 아주 매력적인 소리를 내는 탁구. 하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누구나 이 정확한 기술을 연마하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멋진 탁구인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작지만 강한 힘, 탁구의 네, 매력에 네, 빠져보세요. 빠져보세요.